때 채운다는 거죠. 지금 때 채우셨으면은 제 무릎 상대방 겨드랑이와 무릎 사이 안으로 쏙 넣어주시고요. 아까처럼 손이 막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뒤꿈치만으로 힘들죠. 손으로 넣어줘서 잡고 다시 시켜주세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다리 모양이 있는데 다리 모양을 이렇게 꼬지 마세요. 그만해. 다리 모양을 제 이쪽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몸이 굳고 제 양손 들어가고요. 무릎 집어넣고 하나는 뒤꿈치로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팔을 숨겼을 때 손바닥으로 연 다음에 잡는 거.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렵지 않죠?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10번 채우시고 자, 나 닦았습니다. 자, 여기서 서비스 하나 더 할게요. 자, 손 그대로 바닥 짚으시고요. 제 아까 다리 모양 딱 다들 이렇게 만드셨거든요. 일단 다리 모양 다 아신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다리 쭉 펴서 맞춰주는 거예요. 오우, 미안해. 그쵸?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나는 그대로 풀어주시고 쭉 하고 그대로. 상대방 반응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 불러요. 내주고 그대로 다리 짚고 있던 거 밀어서 해주시고 손은 다시 잡아주시고 자, 이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어떻게 말을 말 안 해 왜? 진리한테 손이 안 갔어. 아, 그래. 그래.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네. 해주시는 것도. 지금 딱 누워있을 때 다리 모양이 제 왼쪽 다리가 상대방 이렇게 몸에 가깝게 됐으면은 들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. 아니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잡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.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빠지면 거의 끝이더라고요.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.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다시 빼고 가위바위보.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상대방이 유연해가지고 안 잡히는 거면은 하고 여기까지 잡을 수 있어요. 잡고 그대로 안을 넣고 이런 식으로 초크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초크하거나 불안정해요. 불안정. 그래서 됐으면은 최대한 이거 다리를 이렇게 내려주세요. 그리고 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얹어지는 거예요. 오, 진짜. 다시. 그러니까 이거 딱 이 싸움 하는 거예요. 이거 이 연습하는 거예요. 피고 하고 피고 하고 제 필 때 제 다리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리 여기서 쭉 피면은 제 그쵸 걸리죠?